여러분 책임지는 에너지 관리 공간 이쁜이 권은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덥군요. 몹시 더운 날씨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네, 많이 더우시죠? 모든 방법을 말해봐. 이러다간 내가 미치겠다고. 아, 더워. 괜찮으시다면 지금 입고 계신 의상 체크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휴, 너무 덥게 입고 계시네요. 여름에는 시원차림이 대세입니다. 네, 옷차림이 뭐 어때서? 시원차림은 시원함과 건강, 예절과 패션까지 고려한 여름철 옷차림인데요. 누타이, 반팔 셔츠, 무릎길이 스커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원차림은 체감 온도를 2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었다니. 왜 그걸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은경 씨? 자기, 나 요즘 고민 있다. 요즘 너무 끈적끈적하게 더워. 네, 오늘 아침부터 더워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아침부터 땀 한 바가지 흘리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나? 네, 그러시면 시원한 것으로 피서를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아이스링크도 좋고요. 인근의 동굴 투어나 광산 투어는 어떠신가요? 동굴? 자기랑 같이 탐험할까나? 근데 오빠가 돈이 없다.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나? 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서지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가학동굴이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2,200원이란 저렴한 금액을 갖다 올 수 있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1,200원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루에 에어컨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하루 종일? 하루 6시간 에어컨을 이용하시면 이용 요금은 2,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면 300원이 더 절약이 됩니다. 특히 전력 피크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서지를 이용하시면 더위도 피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아, 친절한 은경 씨, 땡큐! 우리 나타샤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짜증 지대로야. 아, 더워. 아, 더워. 네, 정말 더우신가 봅니다. 더우면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살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뭐야? 물에 들어가면 불잖아. 부르면 살쪄. 그럼 체감 온도를 낮추는 시원차림은 어떠신가요? 시원한 간편차림? 어여서 느낌 알잖아.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기쁨과 외로움이 느껴지신데요. 그렇다면 사랑을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러브? 아, 정말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세미로 제키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잠시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에 빠지시면 더운 것도 잊을 만큼 행복감에 취하시는 겁니다. 원빈과 같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띠아몬 무치심 하고 싶다. 좋다 좋다 참 좋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키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쁜이 상담사 권은경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시원찮은 시원한 여름 보내고 싶어요.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랑. 너무 덥다. 그런 건 아니잖아. 잠깐만.